장기화된 고물가에 저렴한 상품을 찾으려는 수요가 온라인에 몰리며 지난달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작년보다 10% 넘게 늘었습니다. 거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군은 음식료품으로 작년보다 18% 증가했고 여행 및 교통 서비스와 농축 수산물이 각각 14.7%와 26.2% 늘었습니다. 먹거리 물가가 오르며 저렴한 온라인 식료품과 농축 수산물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. 통계청 관계자는 생필품 위주로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반면 가방이나 신발 등 비필수 소비재의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. 일각에선 이에 대해 아낀 돈으로 여행 등 큰 금액이 들어가는 서비스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씀씀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